자, 완성됐습니다. 보나세라 아미치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피자를 하려고 해요. 사실 저희가 요즘에 연말이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회의를 되게 많이 해요.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서 햄버거 시켜 먹었는데 다들 햄버거는 먹고 프렌치프라이를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. 남은 거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또 냉동고에 이렇게 막말로 여기서 그냥 쳐넣었죠. 냉장고에 쳐넣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하다가 피제리아오 메뉴 중에서 빠따떼의 브루스테리라는 메뉴가 있어요. 빠따떼가 감자라는 뜻이고 브루스테리라는 뜻이 뭐냐면 그 비엔나 소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 메뉴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해볼까 해서 제가 도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까 하다가 어차피 탄수화물이니까 차라리 그냥 이 빠따떼를 도우로 쓰고 계란과 뭐 파마산 치즈를 넣고 도우처럼 만들고 그 위에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냉장고에 남은 감자칩으로 만드는 피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볼게요. 자, 우선 요거 냉장고에 제가 부대찌개 끓여먹던 거 남은 거 요 정도 크기로 조금 두껍게 썰게요. 한 3mm 정도에서 4mm 썰어주시면 되고요. 계란 자, 그리고 파마산 치즈 요거를 좀 더 잘게 잘라줄까 생각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대로 식감이 살아있어야 되니까. 소금 같은 거는 안 넣어도 돼요. 기본적으로 프렌치프라이가 짜요. 케찹 뭔가 토마토 소스 같은 느낌으로 소세지 치즈 정도는 집에 이렇게 냉동실에 있겠죠? 오일을 좀 해주면 훨씬 더 빠르죠? 이렇게 자, 완성됐습니다. 그냥 안 사먹어 앞으로. 와, 진짜? 냉동고에 그냥 버려진 감자칩과 토마토 케첩 소스 또 부대찌개 먹고 남은 이 소세지, 냉동고에 있던 치즈, 냉장고에 있던 계란 뭐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이게 너무 쉽죠. 이게. 계란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삭한 맛은 없어요. 바삭한 맛은 끝에 이 정도는 바삭한 맛이 있는데 가운데는 없지만 그게 충분히 맛있어요. 냉동고에 남은 프렌치프라이를 만든 거라고 누가 믿겠어요. 이걸 옥수수 캔 넣으면 더 맛있겠죠. 코울슬로우나 뭐 옥수수 같이 시켰으면 그냥 다 넣고 때려 넣고 구우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남은 프렌치프라이로 피자를 만들어 봤는데요. 빠따떼의 브루스테리 피자를 만들어 봤는데 상상 이상으로 맛있습니다. 이제 상상한 그만 이상이고요. 제가 이 오늘 남은 게 대략 한 10개 분량 되거든요. 10개 분량이 좀 두텁게 됐는데 여기 한 5개 분량일 때면 얼마나 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좀 양이 많았는데 두터운 막 스타프 피자 같이 됐는데 얇은 한 5개 정도 혹시 남아있다 그럼 그 정도 양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면요 맥도날드 맛있게 피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집에 남은 프렌치프라이로 맛있는 피자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피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